면역력이 약해졌다면 면역세포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으니 외부에서 NK세포나 T세포를 키워서 넣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외부에서 투여된 면역세포는 몸이 이물질로 인식해 거부할 수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뮤코텔도 그런 외부 면역주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뮤코텔은 직접 면역을 보충하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치료제입니다. 핵심 성분인 KLH 단백질은 면역세포가 이를 낯선 물질로 인식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방어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뮤코텔이 들어오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KLH를 인식한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작동하여 면역 시스템이 순서대로 깨어납니다. 먼저 선천 면역인 대식세포와 NK세포가 활성화되고 이어서 후천 면역인 T세포, B세포, 항체 반응 등이 활성화되죠. 즉, 이뮤코텔은 단순한 자극제가 아니라 면역을 훈련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면역 교육 치료입니다. 이뮤코텔은 암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암세포는 면역을 피하는 능력이 뛰어나 일반적인 면역 감시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뮤코텔은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는 면역 능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암 재발 방지와 잔여 암세포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이뮤코텔은 부작용 없이 안전한가요? 매우 안전합니다. 이뮤코텔은 구멍 삿갓 조개의 천연 단백질 KLH를 독일 비오신사가 GMP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조합니다. 또한 면역계를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고 균형 있게 조절함으로 부작용은 드뭅니다.